마이클 조던, 미하엘 슈마오, 서태지, 임창정 전설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눈물 질질 짜면서 은퇴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오는 거지. 또 누가 그럴까? 바로 나예요, 나 조지. 안녕하세요, 탑게임 새해 리뷰 조슈아라고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내가 누구야? 진실한 남자 조지가 돌아왔다고. 내가 이 눈밭에 왜 왔냐면 별 보러 왔어요, 별. 아주 외로운 밤을 보내면서 아주 진로 고민에 빠져있을 때 진로 한 잔을 캬캬 하면서 내가 나의 미래를 밝혀줄 가이딩 스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길잡이별 말이야, 길잡이별. 구리 쪽 사람들이 북극성 보면서 길도 찾고 그랬다고. 별이나 보러 가자고. 아주 잠시라도 우리 마주치지 않도록. 아, 최선 실력 좀 한번 말해볼까? 내가 이게 강원도에서 아주 그냥 내가 눈이랑 눈은 내가 다쳤어요. 뭐 뒤에 뭐 오메나? 얼라려? 이거 진짜 폴라리스 북극성 폴스타가 있네. 폴스타. 와, 이거 폴스타 2라고 써있네. 오,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오, 기가 막히고만. 오, 근데 내가 다들 알다시피 내연기관 빠돌인데 이거 전기차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3개월가 나를 길들이고자. 뭐 내 입장에서 이렇게 뭐 잘 길들여줘 봐야지 뭐 어쩌겠어. 내가 누구야? 돈에 누에지. 돈에 누에잖아. 돈에 누에지. 자, 빠바바바바 가자. 오! 폴스타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볼보의 고성능 디비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원래 폴스타는 볼보차를 가지고 고성능으로 개조해가지고 경주차를 만드는 그런 별개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2009년엔 폴스타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볼보의 고성능 양산차를 만들었어요. 2015년엔 볼보가 폴스타를 아예 인수해서 M, AMG, N과 같은 고성능 디비전으로 써먹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게 길지 않았어. 2017년에는 볼보가 이게 또 무슨 변덕인지 폴스타를 분사시켜가지고 테슬라에 대항하는 완전히 다른 브랜드로 소개했다 이 말이지. 그리고는 토마스 잉겔라트, 볼보의 디자인 총괄 부사장을 폴스타의 CEO로 임명했어요. 지금 볼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아주 가장 큰 공을 세운 디자이너가 사장으로 이끈 회사. 이거 안 예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일단 톰의 망치가 눈망울을 아주 그냥 예리하게 뚫고 나왔어요. 과감한 디자인으로 이 브랜드는 승부한다, 이거를 밝히는 과감한 눈빛인 거지. 크기랑 프로포션은 XC40이랑 비슷해요. CMA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 디자인 아름답고 조립품질 훌륭하고 이게 북유럽의 자동차다운 이 시크한 이미지가 아주 그냥 물씬 풍긴다 이거야. 게다가 LED 라이트, 프레임리스 미러, 19인치 휠,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아, 이 프레임리스 미러가 아주 그냥 기가 막혀. 몇 년째 참 변화도 많고 다사다난했던 브랜드인데 그 단기간에 유럽에서는 폴스타가 전기차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일단 첫 모델이 좋았어. 600마력대 하이브리드 GT로 나온 폴스타 1이 호평을 받았다고. 그리고 최초의 전기차 폴스타 2, 바로 얘가 또 칭찬을 한 보따리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실질적으로 테슬라 모델 3, 모델 Y와 같은 아주 잘 팔리는 라인업들하고 맞붙는 애예요. 중요하지.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스탠다드 레인지, 롱 레인지, 전기 모터 개수에 따라 가지고 싱글 모터, 듀얼 모터로 나뉘는데 오늘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롱 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이에요. 여기 롱 레인지 싱글 모터 모델도 같이 왔어.
아니, 이 싱글 모터가 마침 여기 있구만. 생긴 게 둘이 똑같아요. 보면 이 옆에서 보면 확실히 얘가 이 저 브렘보의 컬러 금색을 넣어가지고 이게 간지가 좀. 아 근데 이 뒷모습 이거 뭐 나 처음에 뒤에서 오는데 얘 XM3인 줄 알았어. 어우 기분 나쁘세요? XM3가 디자인이 그만큼 좋은 거지. 얘도 좋고. 이 녀석은 롱레인지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 제일 화끈하게 달리는 모델이지. 봐봐봐 이거 전기차 하려고 고민하시면 제일 예민한 게 주행 가는 거리잖아. 제가 아주 극비리에 아직 출시 전에 정보를 입수했는데 롱레인지 싱글 모터가 WLTP 기준에 540km를 달려요. 얘가 이제 국내에서는 420km 정도를 달린단 말이야. 롱레인지 듀얼 모터는 WLTP 기준으로 470, 그리고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370. 꽤 해볼만한 지금 숫자야. 수입 전기차 치고 상당한 거지. 가격은 또 롱레인지 싱글모터가 5,490만원부터 올해부터 적용받는 국내 보조금을 100% 적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롱레인지 듀얼모터 얘는 5,690만원 전기차 보조금 50% 적용받는 거야. 한번 팔아보겠다 한국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특정한 거지. 착해 착해 아주 가격이 착해. 그러니까 결국 제가 타고 있는 롱레인지 듀얼모터가 아이오닉5 롱레인지 AWD 모델이랑 주행가는 거리랑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딱 맞붙는 거지. 영국에서는 이 차가 가격이 그 환율 계산해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2,000만원 비싸요. 인테리어는 이제 볼보의 철학을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안락하고 편하네. 식물성 소재를 딱 해가지고 이 시트에 앉으면 아 이게 소나무숲 가득하니 오두막에 앉아있는 딱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성 가죽이 없는 거야. 이게 시트도 그냥 식물성 패브릭이고 스티어링에는 인조가죽으로 덮었어. 소를 안 잡았다는 말이지. 어차피 볼보도 이제는 신모델에다가 동물가죽 안 넣고 소가죽 안 넣거든요. 이제 얘는 그냥 비슷할 거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소가죽이라는 게 이게 소고기 먹고 남은 부산물 아니야? 소가죽 때문에 소를 잡기도 해요? 그럼 소고기를 먹지를 말아야지. 뭐 진짜 동물 인권을 존중. 저는 어차피 최저시급 받는 입장이라서 뭐 소고기는 꿈도 못 꿔요. 여기 보면 12.2인치 디스플레이로 구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딱 쓸 수 있단 말이야. 구글에 이게 다 그러니까 배전이 조금 굵은 거 빼면은 요즘 갤럭시 탭이랑 똑같아. 이거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레이아웃도 아주 그냥 깨끗하고 UI가 아주 그냥 스마트하고 이게 단순해서 좋더라고. 실내 공조기 조절 이거 터치스크린으로 하는데 아주 운전하다가 급히 써야 되는 거. 안 보여. 앞에 뒤가 안 보여. 김설었어. 이럴 때 김설임 제거 기능은 이게 따로 이 버튼으로 빼는 게 요가 센스야. 간단히 말하면 이 차는 이 테슬라처럼 막 미래 기술을 막 보여주려고 이 허세를 부리지 않으면서 신선함을 유지했다는 게 참 좋은 거야. 원래 우리 삶에 녹아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신만의 개성을 탁 드러내요. 이 세련미야 이게. 이 스티어링은 그냥 볼보 그대로인 것 같아. 룸미러, 창문, 조작부 이런 거, 레버 이런 거 다 볼보 거라고. 이 뒷좌석 공간은 나름 여유가 있어요. 레그룸이 괜찮은데 성인 남자 셋이 타기에는 조금 비좁해서 이 자체 크기가 기본적으로 좀 큰 편은 아니니까 키가 180 정도 되는 남자가 뒤에 타면 머리 공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 이렇게 코너 이렇게 달릴 때 머리에 이렇게 혹 생기는 거야. 이게 쾅쾅쾅쾅쾅쾅 GV60도 마찬가지더라고 뒷좌석은. 아 코너링 감각 기가 막혀요 이거. 주행 안정성 와, 이 노면이 지금 달아오르지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윈터 타이어를 끼지도 못했어. 그랬는데도 이게 아 기가 막힌 안정감으로 이야 코너를. 이게 듀얼모터 4바퀴 굴림에다가 퍼포먼스 백이 들어간 모델인데 뭐가 다르냐면 20인치 휠이랑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금색 브람보 2백이 딱 들어간다고. 이거 금색 안전벨트랑 1959년에 개발한 볼보의 이 안전벨트라고 여기 버클에도 있는데 이거 뭐 언제나 우린 볼보 아니고 볼사예요 그러더니 또 이런 거 좋은 거는 또 여기다 남겨놨네. 공도에서만 타긴 또 아까운 차야. 이야 근데 딱 한 가지 가슴을 울리는 패기운이 없는 게 진짜 너 너무 아쉽네. 차는 하나도 안 즐거운데 나 혼자 신나가지고 막 아이고 좋아 이거 좋아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주 힘이 좀 빠지는데 얘 이 무게가 1900kg 정도 나가는데 무겁잖아. 이게 한 400마력이 넘어가니까 몸놀림이 아주 그냥 드라이브 모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스티어링 느낌을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이 회생제동 모드를 원페달 드라이브 끄기 낮음 표준
버튼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거든. 엔진 제동이 커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아우 예리한데 이거. 아 이게 서스펜션의 중요도가 이게 제로백은 5초도 안 돼. 이거 4.7초야. 볼보 모델은 볼보가 자체적으로 신모델 나오는 거 다 최고 시속을 180km로 낮춰놨다고요.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오면서 보니까 200km도 그냥 뿌락. 아 이거 진짜 완성도가 뛰어나네. 이게 첫 모델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 모터스포츠도 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주차 만들던 그 포르쉐 실력이 전기차에 고스란히 있어요. 테슬라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국내 수입차 판매량 보니까 독삼사 다음에 테슬라야. 와 이거 폭스바겐 울어서 눈물 흘렸다고. 모델 판매량 봐도 독삼사 중형 세단 다음에 모델 3, 모델 Y. 그런 와중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폴스타가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는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는 브랜드예요. 지금 볼보 대기 막 1년씩 하고 아 차 기다려다 말라 죽겠다 하는 이 계약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으로서 얘는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올해는 현대, 기아, 테슬라, 제네시스 그리고 폴스타의 치열한 전기차 접전이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모델 3, 모델 Y 이런 애들도 몰아보면 진짜 잘 달려요. 근데 얘는 한번 몰아보면은 걔네들보다 이 차체가 기본적으로 더 견고하고 완성도가 더 높다는 걸 딱 느낄 수 있지. 공도에서 그렇게 운전이 쉽다가도 이렇게 서킷에서 제대로 달려보면 또 실력을 또 육아볼 줄 많이 하니까 아 내가 이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네. 2차 폴스타 2랑 2차 다음에 이제 나올 폴스타 3야말로 우리가 이 폴스타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탑을 주는 모델인 거지. 전기차다 보니까 차체는 무겁지만 최대 토크 67.3kgm가 가속판을 받는 GSC 4바퀴로 팍 전달돼가지고 엄청난 이 박력을 드러낸다고. 이런 크로스오버 전기차를 서킷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기대하는 그 주행 능력의 수준을 한참 벗어나요. 차를 차답게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게 폴스타가 이 올린즈 서스펜션 써가지고 올린즈 댐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주행 감각을 늘어내는 거야. 에어 서스펜션, 어댑티브 댐퍼 이런 거 없이도 승차감도 좋고 차가 이렇게 예리하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해내는 거 실력으로 말하는 거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볼보 밑에 가지고 내연기관 손보고 튜닝하고 이러던 회사가 단기간에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건 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요. 눈부신 성과야 이거. 이 정도면 결국 중국차 아니냐고? 그럼 아이폰도 중국 핸드폰이야. 하지만 애플은 Made in China 이러지 않고 Designed by California 이렇게 하잖아. 얘도 Designed by 이아테몰이라고. 이게 스웨덴 감성 안 느껴져요? 이 저 우함 지리 자동차? 그게 뭔데? 그 타봐. 그냥 지리고요 오지고요 이렇다고. 일단 이 감각에 소개력 하지 않아서 좋아. 진실의 애가 이 디자인에 깊이가 있고 이 조립 품질이 아주 세련됐고. 아 이런 차가 많이 나와야 돼. 전기차 불안하다 그러는데 결국 상품성이 좋으면 수요가 뒤따르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인프라 확충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많이 나와야 돼. 지금 전기차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그대야. 하지만 이 차는 전기차로 향하는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대로만 잘 지나가면 전기차가 아주 든든한 미래 될 것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준달까? 결국은 북극성처럼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는 그런 별이 되어주는 건지. 폴스타 2는 자동차가 다음 몇 년을 나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차예요. 아 첫 시도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회전목마처럼 북극성을 끼고 빙빙 도는 수많은 별들이 이 차를 좀 보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라면 나도 전기차 만족하면서 탈 것 같아. 다음에 나올 폴스타 3, 그 다음에 나올 폴스타 4가 아주 기대되는데 탈게 얘를 나 써주겠어 그때까지.